서울 시립대 수학과 재학 중이고 지금은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수학과를 처음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주변에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엄청 심했어요. 심지어 학교 수학 선생님도 저한테 아니 수학 교육과를 가지 왜 수학과를 가려고 하는 거냐 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제 성격이 좀 묻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일단 수학과라고 정했으니까 저는 곧 죽어도 수학과를 가야겠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부터 일단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이제 학점을 잘 받아야 하고 뭐 논문도 읽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되게 너무 안 좋았는데 이거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걸 내가 정말 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저를 엄청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게 뭘까를 찾기 시작하면서 딱 거기서 이제 대학원 가지 말아야지 하고서 딱 거기서 접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능력을 이제 얻는 거를 제가 포기를 했으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능력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답이 조금씩 조금씩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수학적인 능력이나 통계 좀 할 줄 안다? 나는 뭔가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뭐 게임에서 하는 그런 밸런스 패치 같은 것에 있어서 내가 수치적으로 조금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에 갈 수도 있겠다. 처음에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게임 업계로 갔을 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대체 내가 뭘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 아는 게 얼마나 많아야 되고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해야 되는 걸까 생각해서 쉽게 넘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가장 요즘 즐겨하는 게임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거든요. 예전에 게임 음악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게임의 디렉터셨던 금강선 디렉터님이 직접 이렇게 무대에 중간중간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꿈 되게 많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생각보다 책임져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엄청 많다. 어린이 땐 어른이 얼른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 그런데 우리 다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다들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포기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선택하는 삶, 꿈꾸는 삶이 좋지 않을까? 정말 하고 싶은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딱 느꼈어요. 여기에서 내가 뭐 수학을 좀 더 잘하고 통계를 좀 더 잘하고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나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게임 기획자로 딱 정하게 된 거죠. 가장 먼저 한 거는 일단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파이썬 코칭 스터디였어요.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거기서 뭘 배우고 이거는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만 뭔가 같이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는 너무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자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일인데 이거를 얼른 경험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 코칭 스터디에 뭐 파이썬은 이미 다 알더라도 일단 해야지 하고서 일단 들어갔던 거죠. 제가 코칭 스터디에서 이 팀원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고 재밌었거든요. 실제로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획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저 자신도 이제 이렇게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내는 거는 좀 아니겠구나. 일단 파이썬 코칭 스터디를 계기로 일단 세상에 나왔지만 좀 더 나아갈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죠. 그때 그 이후로 내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립스쿨로 게임을 만드는 모임을 개설을 했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주제를 던지는 것에서만 좀 이끌어갈 뿐이지 나머지 하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탁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립스쿨도 똑같죠. 사실 혼자 할 때는 나 혼자서 타협하는 일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와 타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절대 타협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효율이었어요. 큰 장점이에요. 다른 것 뭔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걸 떠나서 일단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뭐 이렇게 많이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도 참 실패를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는 거지 않을까. 완벽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실패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커뮤니티 쪽으로 좀 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얘기와 조언을 듣다 보면은 내 실패가 왜 실패했고 내 실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좀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되게 반복이 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보는 것, 내가 읽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굳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좀 이런 커뮤니티적인 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것도 맞겠네, 저것도 맞겠네 하면서 진짜 웬만해서는 제가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다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서 좀 더 좋은 거? 내 생각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그거 한번 제가 택해서 실행해 보고 저는 너무 좋죠. 지금의 제가 너무 좋아요. 저는 과거에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왜 이렇게 편협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좁게 살았고요. 지금은 정말 세상 모든 게 좀 재밌어 보일 정도로 네, 너무 재밌게 좋게 보내고 있어요.